내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인 후보들은 마지막까지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. 남가주에서는 ABC 교육구의 유수연 후보가, 하와이안 가는 시의원에는 피란 후보가 출마했습니다. 보도에 전용 기자입니다. 유수연 후보가 도전장을 낸 ABC 통합교육구에 등록된 한인 유권자 수는 모두 5천여 명.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투표율을 감안할 때 한인 유권자들의 한 표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. 부재자 투표로 투표 참여하신 분들이 지금 한 700명 조금 넘어요. 나머지 500명 정도는 투표날, 당일날 가서 투표를 해주셔야 되는데. 유 후보는 ABC 통합교육구의 많은 한인 학생들을 위해 한인교육위원회 당선은 큰 의미가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. 한국교육위원이 있어야 우리 한인 학생들의 명문 대학 진로와 학부모님들에게 드릴 수 있는 정보 제공과 학교에서 문제가 있을 적에 그런 것들을 안내해주는. 하와이안 가든 시의원직에 출마한 안충모 후보도 마지막까지 총력 유세를 펼치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. 컨번트가 3명씩이나 현역 의원이 있기 때문에 싸움이 좀 치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부재자 투표를 아직 안 하신 분은 내일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가가호 지금 방문을 하고. 안 후보는 한인 비즈니스가 많은 하와이안 가든 지역에서 한인 권익 신장을 위한 유권자들의 지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. 히스패닉을 대상으로 하는 한인 비즈니스가 우리 하와이안 가든에 굉장히 큽니다. 한인들의 그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길 수가 있고요. 내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아침 7시부터 밤 8시까지 계속됩니다.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.